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개보고님 써랑설레 영상을 재밌게 시청하다가 제 군복무 시절 선임한 분이 생각나서 용기 내서 글 써봅니다. 먼저 이 글은 타 사이트에 제가 올린 적이 있었던 글입니다. 하지만 글을 좀 읽기 쉽게 내용을 조금 더 다듬었습니다. 저는 2010년대 초반 수도권에 있는 부대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자대 배치 후 대기병으로 일주일 정도 모 생활관에 있었는데 여기서 오늘의 주인공인 X1병을 처음으로 조우하게 되었죠.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만 한 가지 흠이라면 각 생활관 입구마다 붙어있는 현황판에 다른 손님들이나 동기병들은 전산병, 행정병, 인사병, 이발병, 복지병, 조리병 등으로 보직이 적혀있는데 X1병만 대기병이라고 써있길래 어? 뭐야? 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죠. 대대 전입신고를 하고 선임에게 혼나면서 인수인계를 받고 달달볶아지면서 종종 그 X1병과 만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X1병은 다른 간부들이나 선임들한테 꾸중을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미움을 받지? 이거 뉴스로 나 듣던 군대 내 집단 따돌림인가 괴롭힘인가 하면서 겁을 먹기도 했었죠. 시간이 흘러서 X1병의 동기이자 같은 생활관 소속인 다른 선임과 같이 야간 경계 근무에 들어가는 날이 있었습니다. 저는 근무지 투입 후 조심스럽게 그 선임에게 X1병님은 왜 맨날 그렇게 욕먹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 선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X가 절대 나쁜 애는 아니야. 근데 자주 자꾸 일을 좀 서투르게 하고 실수를 반복해서 그러다가 그 잘못했단 말 안 하고 핑계랑 변명만 하고 그래가지고 또 다른 사고를 또 치우고 그래서 선임들이랑 간부들이 혼내는 거야. 그 외에 다른 사항은 노코멘트였죠.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흘러 저는 X1병이 왜 부대에서 미움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점점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부대에 오기 몇 달 전 X선임은 땡땡병으로 보직을 받고 군생활을 시작하고 있었는데 큰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딴짓을 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을 하자 해당 부처에서 부대로 전화해서 아 X2병 이거 당장 잘라! 하면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처음에 부대 간부들도 X가 군생활을 적응을 못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조금씩 배려해주고 다른 보직으로 바꿔주고 그러면서 투입시키고 그랬는데 어떤 부서에 가든 그 부처에서 사고와 실수를 연발해서 욕이란 욕 오질나게 먹고 잘리고 오지게 먹고 잘리고 계속 그걸 반복하고 또 다른 보직으로 바꿔서 굴렸는데 거기서 똑같은 실수로 또 반복해서 또 잘리고 계속 요주의 인물로 이렇게 해서 찍히게 되었죠. 제가 전입올 당시 그 상황까지도 X1병은 대기병이었던 겁니다. 핑보관은 최대한 빡침을 참으면서 임시 PX 관리병으로 출근을 시켰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도 또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결국 제가 1병 달기도 전에 X1병은 또 잘려서 작업병이라 쓰고 셔틀이라 읽는 그런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굴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X1병의 전설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파이어 인 더 홀. 하루는 행보관이 X1병을 불러서 옥상 위에 체력 단련장과 사이버 지식 정보방 등 청소를 지시하였고 청소 후 정리한 쓰레기들을 모아서 분리수거장에 치우고 오라는 퀘스트를 시켰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청소를 마치고 쓰레기들을 모아서 계단으로 들고 내려가가지고 분리수거장으로 들고 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 X1병은 옥상 청소도 엄청 대충하고 잡다한 걸 다 담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1층까지 내려가기 귀찮다고 판단 옥상에서 1층으로 그대로 투척했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었는지 행보관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참다가 원기옥을 모은 행보관님께서 대대장님께 징계위원회를 건의해서 X1병은 그동안의 괘씸죄와 여러 행위들에 대한 징계로 영창 9박 10일 참사를 맞이하게 되죠. X1병이 첫 영창을 다녀오고 난 뒤 저희 부대 대대장이 바뀌었습니다. 전임 대대장이 황제 노릇을 하면서 가식적으로 병사들을 챙기며 권위적인 느낌이 강했다면 태사다르 대대장님은 정기적으로 병사들이랑 간부들을 모아서 소통을 하고 대대장 권한으로 포상휴가증 이벤트를 여는 등 부대를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이었죠. 태사다르 대대장님이 부대 내 관심 병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상담을 종종 하셨고 우리의 특출났던 X1병 역시 그 대상 중 하나였죠. 그리고 결전의 날 X1병은 대대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대장님이 인자하게 잘 대화를 이끌어 나가시려고 했지만 우리 X1병 자꾸 동문서답을 하면서 어그로를 쳐 끌었습니다. 당시 저는 대대 행정병이라 벽 너머로 들리는 대대장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점점 대화가 깊어질수록 태사다르 대대장님의 분노는 치밀어 올랐고 결국 사이오닉 스톰과 같은 우렁찬 분노의 샤우팅을 시전하시죠. 스타크래프트 모르시는 분들은 뭔 얘기인가 싶으실 텐데 그냥 시끄러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대대장님의 초 유니크 폐급 X1병 면담은 끝이 났습니다. X1병은 여러 사건으로 상급부대에서도 찍힌 요주의 왕이 무슨 상급부대에서도 알아? 걔 유명했나보네? 상급부대에서도 찍힌 요주의 관심병사가 되어 있었고 혹시 모르니까 최대한 근무 및 작업에서 열애시켰죠. 그러나 저희 부대는 간편부대인지라 인력난이 심했고 어쩔 수 없이 X1병에게 말번초 불침번 근무를 지시했습니다.
XA병은 불침범 말번초 조리병을 제대로 깨우지 못하는 사고를 치게 되었고, 말번초 직전에 미리 깨어서 식당으로 내려갔던 조리병 선임 하나가 그 다음에 내려와야 될 조리병이 한참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당직실에 전화를 했고, 부랴부랴 당직병이 XA병이 딴짓하다가 조리병 조기 기상을 안 시킨 걸 발견. 빵꾸난 걸 수습해서 부대원들 아침밥을 굶는 참사는 없었지만, 하필 이날 대대 당직실에 방문했던 간부 중에 한 명이 저희 대대 땡땡 과장, 이하 오스트랄로 피테쿠스 과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결국 오스트랄로 과장에게 레이더망에 걸려서 XA병은 사고가 적발되었죠. XA병은 이날 아침 조용히 오스트랄로 과장님에게 소환돼서 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엔 잘못했다고 빌고 빌어야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판인데, XA병은 테사다르 대대장님께도 개겼던 패기로운 패급이라 쓸데없는 핑계와 뺑기를 굴렸죠. 결국 극대노하시면서 아침 일찍 출근하신 대대장님께 XA병 저지른 만행들을 다 보고하셨죠. 결국 테사다르 대대장님 휘하 간부님들은 일심동체로 분노의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또다시 9박 10일 영창이 당첨되었습니다. 그 당시 헌병의 명대사 아저씨 또 왔어요? 결국 XA병은 부모님이 부대로 소환되는 일이 발생되었고, XA병은 동기들보다 늦게 상병을 달게 되었으며, 휴가 및 외출 외박이라고는 신병 위로 휴가 빼고는 다 잘리고 대대 잡일꾼으로 불려가던 와중, X상병은 결국 어느 부대 생활관으로 배정되었고, 동기 및 후임들과 무난하게 지내는가 싶었는데, 얘만 있으면 자꾸 A급 생활관이 폐급으로 너프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행보관님과 중대장님은 특단의 조치로 X상병과 몇몇 군생활을 적응 못하는 친구들과 구성된 대기병 생활관을 편성해서 이곳으로 추방했죠. 하지만 이건 작전이었고, X상병이 만만해 보이는 후임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괴롭힘을 시전하는 등 괴소문이 돌아서 진짜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중대장님과 행보관님이 X상병을 감시하기 위해 후임 몇 명들을 인포스트로 심어놨습니다. X상병과 같이 지내던 Y1병의 증언에 따르면, X상병과 Y1병 둘이 대기병 생활관에서 휴식을 취할 때 X가 거의 아들뻘인 군번인 Y1병에게 갑질과 손찌검을 하며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고 센 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X상병이 Y1병에게 대기병 생활관 직전에 머물렀던 생활관에서 저질렀던 썰들을 풀었다고 하는데, 당시 그 생활관에서 X를 무시하는 후임들과 선임들, 동기들 때문에 짜증났던 X는 어느 날 몰래 종이컵에 소변을 담았고, 다른 인원들이 자리를 비운 몰래 생활관으로 들어와서 평소에 자기를 무시하던 병사들의 관물대에 소변을 깨작깨작 뿌리는 테러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 1차 소변 테러 이후 생활관 TV 앞에 놓여있는 물통에 남은 소변을 섞어서 흔들고 튀었다고 하더라고요. 해당 생활관 인원들은 작업을 마치고 복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X상병의 소변 섞인 생수를 아무렇지도 않게 목말라서 막 마시게 돼요. 우리의 임포스터들은 X상병이 이런 썰들을 정기적으로 부대에 방문하는 병영상담관님께 이야기를 했고, 병영상담관님께서는 중대장 행보관 대대장님께 이 사실을 알렸으며, 우리의 테사다르 대대장님 휘하의 간부님들은 또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또다시 X상병을 9박 10일로 또 날려버렸죠. 삽시간에 X상병의 소문은 부대 전체로 퍼지게 되었고, 소변 테러에 피폭당한 생활관은 대청소 방역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병영상담관은 추가로 대기병 생활관에서 지내는 동안 X상병의 Y1병과 대립하는 관계였고, 저녁 점 후 취침을 안 시킨다든지 얼차려를 준다든지 X상병이 Y1병에게 침을 뱉는 등 가혹행위 사실을 듣게 됩니다. 미친놈 아니야 이거. 행보관님, 중대장님, 대대장님께 이 사실을 보고했고, 극대노하신 테사다르 대대장님은 그 새끼 영창 한 번 더 보내 하시면서 또다시 징계위원회를 준비했고, 9박 10일 다녀온 지 얼마 안 된 X상병 9박 10일 강제 또 다시 영창 유턴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40일 정도 영창 생활을 했다고 하네요. X상병은 결국 병장 진급도 물 건너가고, 자기보다 한 달 늦게 입대한 후임들이 먼저 집에 하나둘씩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국방부의 시기는 흐르고 흐르죠. 결국 이 양반도 전역을 하는 날이 오는데, 테사다라 대대장님이 그래도 X상병의 미운정이 박힌지라 X상병 전역 신고 날 덕담도 해주고 병장 전역으로 보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X상병은 또 이상한 트롤링과 어그로를 끌게 되었고, 좋게 좋게 넘기려고 하셨던 테사다라 대대장님께서 또 한 번 샤우팅을 하시면서, 야! 인사 담당관! 이 새끼 전역증 병장 표기된 거 없던 걸로 하고 상병으로 다시 만들어! 너 이 새끼야! 야상에 병장 오바로 친 거 뜯고 상병으로 안 바꾸면 집에 안 보낼 줄 알아! 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S상병은 진짜 전역증에 상병 찍혀서 전역했고, 다음날 도망치듯 떠나는 모습을 끝으로 전역해서 집으로 떠났습니다. 그 이후 전역한 X는 페이스북 등에 자신의 근황을 조금씩 올리더니 얼마 뒤 결국 연락이 끊기고 그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군대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거라는 영화 매트릭스2의 한국판 포스트 문구처럼 기상천외 이야기들이 탄생하는 장소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화이트팩님께서 올려주신 개패급 개틀링 보직 패급 썰 잘 봤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가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다 모여라 개팬다로 오셔서 써랑 썰레 게시판에 말머리 달아서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고 있는데 이렇게 미친 개 패급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 진짜 고생이 많습니다. 결국엔 다들 집으로 떠나고
내가 왕고가 되는 날이 오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회의감만 갖지 마세요. 혹시 뒤를 돌아와서 내가 저런 게틀링 패급이 아닐까라는 다시 한번 자기를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인간이 그 따구로 살면 안 됩니다.